Times. 네, 엔들리스 시그니처 에릭 클랩턴입니다. 네, 뮤직맨의 그 종필형 시그니처가 있다면 팬더에는 최첨단 기타 에릭 클랩턴 기타가 있습니다. 네, 퍼즈빅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근히 그 팬더의 빈티지 지향의 스펙 속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테크니컬한 스펙을 갖고 있는 그죠. 기타가 있다면 바로 에릭 클랩튼 모델이죠. 그죠. 알고 보면은 최첨단 기타. 예. 하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기타. 그죠. 네. 이게 보면은 에릭 클랩튼도 거기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를 늘 고민했던 분. 그래서 하프톤 이라는 개념도 원래는 없는데 3단짜리를 굳이 가운데다 맞춰갖고 하다가 저 2단 4단 만들어줘라 이래서 만들게 되고 만들어줘라. 저기다가 아 이거 브릿지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면 야, 나무 토막을 자기가 갖다 끼는 거야. 이게 성향이 다른 게 존 페트루치는 뭘 원해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주쇼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만들어주고 뭐 이런 느낌인데 에릭 클랩튼은 아 필요한 거 같은데 뭐 여기다 뭐 야 저거 야, 해줘 야, 해줘 그거 망거져 약간 시작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둘 다 그런 그 기타 기술의 진일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에릭 클랩튼 모델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네. 은근히 안에 있는 그런 기술적 요소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맞습니다. 사운드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만 지금 벌써 책 한 권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만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네. 네, 뭐 6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이것만 작년 하반기에만 6대인데 야, 둘, 셋, 넷, 다섯, 일곱 대군요. 네. 82점. 이거 053 모델 82점. 표리부동. 이 표리부동이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최첨단이다. 샌더의 소리. 82점, 81.5. 이거는 167 모델이고요. 에릭 클랩튼도 락커였습니다. 팬더의 소리인데 오버클럭. 네. 그리고 498 모델이 81점. 요게 미드나잇 블루였고요. 이게 고성능 등푸른 생선이다라는 의미에서 참다랑어 기타, 참다기, Sunshine of Your 기타, 그리고 365 모델이 82점, 화이트룸, 에릭 스파클랩튼, 좀 이제 스파클링한 네.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43 모델이 81.5, 맛있는 오레오, 알고 보면 고성능 기타, 알곡이, 그리고 183 모델이 82점, 경운기, 이게 뭐냐? 표리부동 이거죠. 네. 표리부동 하이테크. 왜냐면 경운기가 네. 실제로는 굉장히 뭔가 농촌의 후진 농기계 같지만 사실은 농촌 테크놀로지의 최첨단이에요. 그렇죠. 경운기.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죠. 네. 의외로 무서운 기타 의무기. 의무기. 이렇게 작년에만 81점에서 82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인데요. 오늘은 처음 들어오는 컬러 Mercedes Blue. 네. 메르세데스. 파랑입니다. 벤츠블루? 네. 벤츠블루죠. 벤츠블루. 벤츠 파랑. 회색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멋져요. 되게 네. 진짜 깊어요, 고급 되게. 세단 색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바로 블루. 팔리겠네요. 네, 746만 8천 원. 이제 뭐 블랙키는 이제 좀 질리니까 예. 블루키 이런 게 오히려 그죠? 더 블루키 뭐 키가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네, 원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블루리. 블루리? 블루이? 블루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파랭입니다. 파랭이 네. 네, 이건 시리얼 넘버 574588 모델.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63kg고요.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두레는 76mm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두께에서 그 2mm가 한 1.5m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1mm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2mm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44+1 아니면 그냥 2입니다. 대충 네. 1.5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플라이 한 장짜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디는 셀렉트 엘도의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통이죠. 네. 메이플 통의 소프트 V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네. 신세틱 본넛의 스트링은 너트너비 42mm, 스트링은 팬더 USA 250R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 게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팡이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빈티지 스타일, 픽업은 빈티지 노이즐리스 싱글콜 스트랩 픽업 3개. 네, 노이즐리스가 가장 또 이 사운드에 또 가장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스터 볼륨의 톤 2개인데 마스터 TBX 이게 1부 트래블... 보호까지는
톤이고 그렇죠. 5부터 10까지는 트래블 베이스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입니다. 네. 그리고 톤 2에 마스터 액티브 미드 부스트 25dB까지 올라가요. 무시무시한 그렇습니다. 브릿지는 블락트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네. 트레몰로 블락트라는 게 뭐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냥 나무 토막을 넣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했다라는 네. 뜻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최첨단 팬더 기타 에릭 클랩튼으로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굉장하네요. 네. 이게 와.
다 되는군요. 야. 네. 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에릭 헤일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에릭 헤일런. 아, 에릭 헤일런? 헤일런. 벤 헤일런이랑 에릭 클레프톤. 아, 에릭 헤일런. 네, 에릭 헤일런. 네. 아, 그렇죠. 네. 뭐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은총 씨는요? 네, 펜더에서 만든 최초의 범용 기타. 범용 기타. 아, 최초의 범용 기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때 저희가 계속 드렸던 한 줄평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외관은 굉장히 빈티지해 보이지만 막상 까서 보면은 최첨단의 굉장히 비싸고 좋은 소리. 그래서 저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아. 와, 네. 글로 가버리네. 네. 글로 가버리네. 와. 겉으로는 뭐 그렇죠? 아주 낡은 오래된 그런 거지만 막상 까고 들어가면 뭐 깜짝 놀래죠. 네. 깜짝 놀래죠.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9. 오, 이게 벤츠 파랑을 아주 좋아하시네요. 네. 85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평균은 818385에서 83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블랙이었으면 그냥 20 줬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뭐 그냥 근본인데 아, 이거를 뭐 안 이쁘다 이쁘다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네, 83점. 지금까지 뭐 82, 1.5 뭐 이렇게 나오다가 조금 또 은총 씨가 들어오면서 살짝 올랐습니다. 83점. 네, 오늘 이렇게 멋진 기타 해도 여전히 좋아요. 네. 네, 네. 뭐 시작하기 전엔 지겹지만 네. 또 막상 까보면은 재밌는 기타.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영화도 막 진짜 많이 봤는데 가끔씩 TV 틀었는데 딱 나오면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부터 뭐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중반쯤에 봤어. 근데 나도 모르게 보고 끝까지 그걸 계속 봐. 맞아. 네.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몇 주 전인가 그 프레리 워먼 네. 하던데 중간서부터 끝까지 봤어요. 아, 프레리 워먼. 네. 그렇습니다. 그 명작들. 명작들. 네. 저는 고려그라는 전쟁을 요즘 보고 있는데 네. 그 또 유튜브에 또 고려그라는 전쟁 또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걸 제가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결말을 알고 봐도 재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고려 거란 전쟁 같은 기타, 프리티 워먼 같은 기타,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기타. 기타.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은 67입니다. 67. 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링 모델. 선생님의 프로파일링이 기대가 되는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